이거 들고 이렇게 다니시면은 네. 뭐 욕하거나 이렇게 저 인사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그죠? 있죠. 있어요? 어디 같은 경우는 예, 예. 그 우산으로 대통령님 사진을 이렇게 툭툭 치려고 하는 거야. 누가 얼른 비치고 이쪽 비치니까 또 이쪽 사진을 또 치려고 하는 거야. 어디서? 아, 전철 안에서. 전철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만만하게 보고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이제 금방 싸울 수는 없잖아 처음부터 그지 이제 그 의도를 확실히 모르니까 네, 네. 이제 내가 이제 주먹이로 시범을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네. 이렇게 갖고 이제 이쪽이 들고 있으니까 내가 옷이 묻어잖아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놓고 이놈이 강단이 있나 하면은 이 주먹 갖고 주먹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놈이 쏙 들어가는 거야 젊은 놈이? 젊은 놈이지 50대 정도 되는 50대도 안 되는 놈들 내가 이거로 펀치 탁 날리면은 웬만하면 다 꼬리 내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리치고 한 이제 며칠 전에는 한 사람은 술 먹은 것 같아. 네. 두 사람이 탔는데 대통령님을 탁 보더니 이제 폄하해서 탁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탁 쳐다보면 이제 가소롭게 이제 덩치 큰 사람 두 놈이 있으니까 이제 작은 놈이 이제 노려보니까 가소롭다 이거지. 그러면서 그런 것도 이제 지압을 이놈 새끼가 이제 초기로 내가 이제 등치 째기 많으니까 만만한 무기는 그 새끼가 지랄하는구나. 이 공포탄을 이렇게 날리는 거야, 내가. 그럼, 그 새끼들이 하면서 탁! 하면은, 새끼들이, 대통령을 팍 욕하다가, 탁! 말꼬리 돌려갖고,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칭찬하는 거야, 이제. 칭찬해? 이제 칭찬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나한테 이제 꼬리 내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많이 지압을 하거든. 만만하게 보고 대통령님 들고 이렇게 있으면 아, 그러면은 좋은 에피소드 여기 저 이 이제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들고 집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십니다 나오시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우산으로 대통령님 사진을 갖다 꾹 찌르려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대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긍정적인 그런 이슈 에피소드 최근에 긍정적인 거는 이제 대통령님 보면은 네, 최근에 이제 대통령님한테 막 이렇게 좀 나이 들고 오신 분은 눈물 흘러가면 이렇게 뽀뽀도 하고 사진에다가 비벼대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 나이 드신 분들 대통령님 마음도 진짜로 보는 분들은 대통령님 얼굴이 사진이다 대고 얼굴을 비벼대고 이렇게 뽀뽀도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뭐 들어 있어요. 아, 이분은 전철 안에서도 그래요? 전철 안에서 그런 것 또한 몇 번 경험하고 길거리도 조금 가면은 나를 불러요. 네, 네. 불러서 대통령님 보고 이제 유튜브 하는 거 봤던지 이제 집에서 봤다고 이렇게 하는 치우고 이렇게 그렇게 가주시고 대통령님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엄지척을 해주셔. 치고라고. 아 그래요? 그런 분들 더러 지나가면서. 예, 지나가면서도 있고. 엄지척. 예, 엄지척도 해주고.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대단하시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더 힘이 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자긍심. 여러분 보시죠. 제가 아까 이 서청대 올 때 여기 저 선생님께서 횡단보도 이렇게 계시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차 안에서. 이렇게 대통령님이 이렇게 조명을 들고. 집에서부터 그대로 요 상태로 여기까지 이렇게 매일 오십니다 매일 예, 매일 요 상태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태로 오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불이 아니죠 어떤 나쁜 놈들은 막 우산을 콕콕 찌르고 막 비아냥거리고 그러는데 또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막 대통령님 사진에다가 막 뽀뽀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엄지쳐 이렇게 하면서 또 최고라고 하면서 가시는 분도 있답니다 이야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코리아 그래서 이제 오정도 네 감사합니다 김만울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동네 똥개라도 되어서 네, 콜럼버리 예. 대통령님한테 태클 걸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말로 담으라고 그래도 이제
대들 나오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공갈탄에서 제압하고 또 하면은 또 이제 더 한 체스처로 제압을 해 이제 무력으로 그래? 제압하고 자, 대통령님을 태클 걸어서 완전히 이거는 뼛속까지 빨갱이다 생각하면은 내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물리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반차 이제 이런 상태로 집에서부터 나오시잖아요, 그죠? 네. 이걸 뭐 어디 가방에다 넣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네. 바로 이거 요 상태로 이제 집에서부터 나오시잖아, 그지? 네. 지하철 타고. 네? 네. 그러면 요즘은 이제 SNS가 이제 활성화가 돼갖고, 네. 네? 뭐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네. 막 핸드폰 끌어 막 찍을 거란 말이야. 더러 찍는 저 젊은 친구도 있고. 아, 있어요? 네. 근데 찍어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찍는. 물어보고 찍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요. 근데 그 찍는 사람들을 볼 때, 네. 긍정적인 생각으로 찍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람들이 찍지. 아, 긍정적인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속에서 지가 죄를 진 거를 표출하기 싫으니까. 응어려진 게 많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알잖아. 그러니까 대통령님한테 자기들이 아무리 노란 버러지들이라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했구나를 알아요. 그럼 그러니까 찍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보통 어떤 것 같아요? 찍은 사람이 이제 뭐 한 20, 30대도 있고.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층이 이렇게 덜어 찍어요. 대단하시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마음이 흐뭇하지. 대통령님이 그 같이 동네 같이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매일 이렇게 다니시는 걸 보셨을 텐데 동네는 내가 별로 노출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동네까지 얘기 안 해요? 동네는 별로 이제 우리 동네가 조금 이제 이렇게 사람이 밀접 지역이 아니라 아 그래요? 좀 한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 뭐 이웃집 아저씨도 알아보고 알아요 이웃집은? 몇 분들은 알아요. 몇 분 그러니까 바로 윗집이든 옆집이든 옆집이든 아는 분들이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 거죠? 긍정적이야 뭐야? 그렇죠. 긍정은 애국운동한다고 아 그래요? 자랑스럽게 여겨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 아 이런 분이 있구나 하니까 흐뭇한 모양이더라고. 대단하네. 아, 네. 여러분 이렇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요 상태로 이렇게 이 서청대 이렇게 한 6시쯤 오셨다가 9시 넘어서 가시거든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예. 네. 집에서는 한 2시에 출발할 때 있고. 뭐 12시에 출발할 때도 있고. 이야 대단하시네요. 늦으면 한 4시 정도 출발해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대통령님이 9시에 주무시니까 9시까지는 꼭 있다 가요. 내가 대통령이 주무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까지는 서청대 이제 서당께 똥개가 대통령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제 그런 마음 갖고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서청대 지킴이 박정수 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장님은 여기 몇 년 계셨죠, 이거? 3년. 3년? 다음 달에 3년. 네. 근데 지금 법무부에서 그 천막을 철수한다는 개고장이 날라왔는데, 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죠? 아이고, 관심만. 예. 그래도 또.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25일 날.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용역 동원해가지고, 뭐, 뜬니 어쩌니 하니까요. 그래도 뭐, 어쨌든 간 뭐, 만반의 준비는 해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혹시 뭐, 떴더라도 저는 떠들면 저녁에 다시 또 텐트 준비해놨다가 다시 칠 겁니다.